어이 시끄나래, 어이 시끄나래, 뭐에 뭐에 키웅. 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맛있어져라라는 뜻인데요. 이 일본식 메이드 카페에 가면 하녀복장의 종업원이 서빙을 하며 외쳐주는 말입니다. 이곳에선 손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요즘에는 손님을 귀족 가문 도련님과 아가씨로 만들어주는 집사 카페가 생겼다고 합니다.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뉴스페이스 여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일본의 메이드 카페가 국내에 들어온 적이 있죠. 이번에는 손님이 귀족 가문의 아가씨와 도련님이 되는 이색 카페가 생겼다고 합니다. 저도 어떻게든 아가씨가 되어보겠습니다. 네, 아가씨 입장하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까, 아가씨? 아가씨답게 환영 인사를 받습니다. 나는 아가씨. 모든 욕창은 배를 올려서. 이거예요? 네. 이제 이 벨은 제 겁니다. 저도 인증사진 한번. 생각해두신 포즈 있으실까요? 아니요, 포즈 어떤 게... 추천하는 포즈로 사진을 찍습니다. 아찔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는 비용은 12,000원. 다음으론 애프터눈 티세트가 나옵니다. 접시는 직접 내리지 마십시오. 아, 제가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극진히 아가씨를 모시는 집사들이지만 이들도 참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대신 들어보겠습니다. 찻잔보다 무거운 건 들 수 없습니다. 이 극진한 대접이 너무 부담스러워. 대접 맞으실까요, 아가씨? 네, 너무 맛있어요. 제가 아가씨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가씨. 아, 이번 총선 전국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되는데. 저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세요, 그럼? 저는 사신입니다. 아... 저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이곳이 아닌 저승. 하지만 후보자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사탄. 단독 공천이구나. 그렇습니다. 저승 정치에 대해서도 정말... 알아갑니다. 박보영 배우님. 올해로 이제 성년이 되시지 않으셨는지. 제가 올해 성년이요? 그런 것 같아요. 끝없는 추앙에 기자는 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꾸 찌니까 좀 너무 제 이름으로 사명서 해주세요.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도련님들이 따라 붙는 현명한 아가씨. 아. 마지막으로 공연까지 하는 집사. 전문가들은 카페에서의 이런 다양한 구성을 두고 카페의 의미가 확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벤트성의 카페들 같은 경우들은 그런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재미 같은 것들도 같이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를 잘 반영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집사 카페 역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택을 연 지 한 두 달 정도가 안 됐는데 최대 9번까지 방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잠깐이나마 아가씨가 되어본 손님들은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이렇게 대접을 받을 일이 잘 없잖아요, 평소에. 저를 귀중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살펴주고 이렇게 다 하나하나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았어요. 기자도 이제 현실로 돌아갈 시간. 아가씨 외출하십니까? 다녀오십시오, 아가씨. 제 짐. 한 시간가량의 특별한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마이너리포트 여도연입니다.